어제부터 영국에서는 뉴캐슬의 트리피어 인터뷰가 계속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레비 회장의 잔인한 선수 매각 수법이 다시 비난을 받게 되었고 손흥민의 자기 관리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손흥민의 재계약이 계속 미루어지면서 진짜 레비의 속내는 무엇일까 하는 우려를 하는 상황입니다. 손흥민의 고백처럼 아무런 제안도 접촉도 없는 답답한 상황에서 트리피어의 폭로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트리피어와 게리 네빌과의 대담에서 손흥민의 철저한 자기 관리가 잠시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 대화로 다시 한번 손흥민의 자기 관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트리피어는 며칠 전 더오버랩에서 프리미어리그의 레전드 게리 네빌과 대담을 나누었습니다. 잉글랜드 대표팀으로 유로 2024에 출전 중이기 때문에 시즌 마감 후에 가진 인터뷰로 알려졌습니다. 트리피어는 손흥민과 함께 토트넘에서 근 5년간 함께 뛴 절친입니다. 지난 시즌 트리피어가 손흥민에게 두 번이나 뚫리면서 슬럼프를 겪었기 때문에 한국 팬들에게도 잘 알려진 선수입니다. 대담에서 트리피어는 토트넘에서 쫓겨난 상황을 자세히 폭로했습니다. 트리피어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토트넘에서 활약한 간판 수비수입니다. 2019년 토트넘을 떠나서 스페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하였고 2022년 뉴캐슬로 이적하면서 프리미어리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현재는 뉴캐슬의 핵심 선수이며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수비수가 됐습니다. 최근 열린 유로 2024에서 잉글랜드 대표팀에 선발되기도 했습니다. 트리피어는 레비 회장에게 내가 토트넘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느냐라고 직접 물었다고 합니다. 레비는 포체티노 감독에게 물어봐라라고 했고 트리피어는 포체티노에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은 레비 회장에게 물어봐라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정확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서로 미루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결국 트리피어는 토트넘의 계획에 없었고 스페인으로 매각되어 버렸습니다. 트리피어는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명확한 대답을 원했지만 그 누구도 진실하지 않았고 정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트리피어의 폭로가 나온 이후 한국에서 손흥민도 그렇게 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비 회장은 해리 케인도 토트넘을 떠날 때 동료 선수와 클럽 직원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지 못하게 했습니다. 해리 케인이 독일에서 당시 상황을 폭로하면서 영국과 독일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레비는 최근 해리 케인에게 직원들과 작별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토트넘의 레전드라고 하는 해리 케인에게도 이런 짓을 한 레비이기 때문에 손흥민에게도 더한 짓을 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게리 네빌은 대담에서 트피리어의 체력 훈련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트리피어는 벌리에서 토트넘으로 올 때의 몸무게가 77kg까지 나간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지금은 70kg를 유지한다고도 했습니다. 먼저 수비수로서 상대의 팀 공격수를 방어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설명하면서 상당한 체력 훈련과 고강도의 신체 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좀 더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지 않으면 상대 공격수를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트리피어는 터치라인을 치고 질주하는 윙어를 막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체지방을 줄여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벌리에서 살이 좀 찐 상황에서 이적을 하니 체력 훈련 코치들이 특단의 훈련을 시켰습니다. 가장 먼저 피트니스 코치들은 지방연소 운동을 강하게 시켰다고 합니다. 근 5개월 동안 체력 단련실에 갇혀서 거의 매일 40분 이상 미친 듯이 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러닝머신과 로잉머신을 사용하면서 지방을 태우는 힘든 훈련을 했는데 당연한 일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벌리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프로페셔널한 고강도 훈련이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지만 버텨나왔다는 것입니다. 트리피어는 이런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그때 같이 창문을 보고 뛴 선수가 손흥민이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게리 네빌은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그 소니인가라고 깜짝 놀랍니다. 트리피어는 지방을 태워야 하니까 당연한 것인데 체중을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공격수가 그렇게 힘든 훈련을 했다는 것에 놀라워했습니다. 트리피어와 게리 네빌의 손흥민 관련 에피소드는 영국 매체에 즉각 보도가 되면서 손흥민의 철저한 자기관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트리피어와 함께 체중 감량을 위한 고강도 훈련에 스스로 참여했다는 것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매체들은 토트넘과 같은 축구 클럽의 선수들의 자기 관리는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높다. 손흥민은 몇 파운드만 더 나가도 리그에서 엄청난 경기력의 차이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 프리미어리그에서는 그것이 승패를 가를 수 있다고 알고 있는 선수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트리피어가 한 특수훈련은 손흥민에게는 견디기 힘들 정도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자기 관리가 궁극적으로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 된 결과로 이어졌을 것이다 라고 칭찬했습니다. 실제 손흥민의 자기 관리는 철저하다는 것이 여러 차례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2021-22 시즌 득점왕에 등극한 후 인터뷰에서 놀라운 시즌을 보냈다. 비결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한 비밀이나 비결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매일매일 한계까지 단련할 뿐이고 항상 저 자신과 동료들을 믿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간단한 답변이지만 매일매일 한계까지 단련한다는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치열한 체력 훈련뿐 아니라 항상 나 자신을 믿고 있다는 고백도 대단한 것입니다. 당시 영국 매체 풋볼365는 손흥민이 사랑받는 이유 세 가지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이 뛰어다니는데 절대로 피곤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단한 체력과 상대 수비수들의 움직임을 제대로 압박하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격을 하기 위해서 순간 돌파 질주와 장거리를 미친 듯이 달려가는 체력에는 손흥민이 최고 수준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상대 수비를 끊임없이 압박하기 위해서는 고강도의 동작 훈련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칭찬했습니다. 두 번째로 매체는 이타적인 플레이 스타일을 지적했습니다. 놀라운 개인 기술을 지녔음에도 전적으로 팀의 헌신적인 플레이를 구사한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개인 기량이 뛰어나면 드리블이나 슈팅에 욕심을 내게 되고 결국 팀 동료보다는 자신을 더 믿고 경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체는 엉뚱하게도 손흥민은 손이 많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경기를 펼친 후에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서 쉬는 선수라는 이유입니다. 생활 패턴이 아주 단순할 정도로 자기관리가 철저하다는 칭찬입니다. 과거 손흥민은 손세이셔널이라는 다큐로 자신의 관리 노하우에 대해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손흥민은 어린 시절 독일에 처음 갔을 때에 있었던 다이어트 경험을 고백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경기를 뛰고 나면 너무 힘들고 배가 고파서 관리를 하지 않고 먹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몸이 4kg 찌면서 경기력에 영향을 받았고 벤치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시즌이 끝나고 한국으로 잠시 들어가야 하는데 아버지 손흥정 씨가 벤치 신세에다가 그런 몸을 가지고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 한국으로 못 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린 손흥민은 그 얘기를 듣고 한국에 가면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다 할 거라는 약속을 하고 잠시 귀국했습니다. 한국 귀국 후에 아버지의 지옥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헬스하고 바로 훈련장에 가서 슈팅 1000개를 하고 점심 먹고는 바로 어린이 축구단과 함께 훈련을 다 마쳤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당이 떨어져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될 때까지 휴가 기간 내내 고강도의 지옥 훈련을 했습니다. 그렇게 비시즌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훈련한 뒤 살이 쏙 빠진 상태로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손흥민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자기 관리에 철저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손흥민은 정말 재미없고 따분한 생활이지만 좋아하는 축구를 잘할 수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다 감수하고 수도승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독일로 가서 4kg 다이어트 사건으로 철저한 자기관리를 15년 이상 하고 있는 손흥민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